3월 13일 수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4차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의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논의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날 시덱스 학술대회 현장에서 치과 건강보험 상담부스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서울본부뿐 아니라 보험위원들이 직접 나서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노년치의학회가 4월 7일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건강한 구강, 행복한 노후를 대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노년치의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만큼 고령 환자에 대한 치과 치료 시 다양한 임상 노하우는 물론 구강 노쇠 등 최신 이슈와 토픽 관련 직연을 국내외 연자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 3월부로 김동훈 교수와 최진영 교수를 신규 임용했습니다. 구강 해부학 교실 김동훈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대학원에서 해부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충남대 의대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최진영 교수는 원광대 치대를 졸업하고 아주대병원에서 교정과 수련을 받은 후 경희대 치과 교정학 교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 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은 지난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9,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붙잡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우리나라의 치과 의료기기 수출이 2년 사이 1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 전문기관 피치솔루션은 우리나라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이 2022년 737만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경쟁력을 입증했던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진단 장비나 디지털 덴티스트리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의사 집단행동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8일 11시 기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 현황 및 의대생 휴학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점검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전체 12,912명 가운데 92.9%인 총 11,994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남구가 남구 어린이 치아 튼튼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11일 구에 따르면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충치 발생이 빈번하고 영구치 완성 시기로 조기 관리가 중요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중점 대상으로 치과와 협약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용인시가 세계보건소에서 생애 주기별 체험형 구강 보건 사업을 진행합니다. 11일 시에 따르면 기흥구 보건소는 칫솔 교체 주기에 맞춰 6월과 9월, 12월 새 칫솔을 바꿔주는 행사를 진행하며 처인구 보건소는 지역 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한 치아 튼튼이 교실을 진행 중입니다. 수지구 보건소도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치과 주치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형진 치과가 8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실시하는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달기에 참여해 따뜻한 나눔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김형진 치과는 제주적십자사 나눔문화위원회 곽경부 위원장의 홍보를 통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제주도 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십자사에 기부하며 나눔 사업장으로 등록됐습니다. 3명 치과의원이 8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김치 5kg 70박스를 태장 일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박형우 원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도록 지속적으로 나눔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천대 치위생학과가 제56회 구강보건작품 공모전에서 UCC 애니메이션 부문 출품작 100세 인생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요로 입선했습니다. 11일 학교에 따르면 이 작품은 치위생학과 학과장 조민정 교수의 지도 아래 3학년 한도연, 이혜원 학생이 공동 제작한 것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애니메이션으로 전달한 작품입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8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환경부가 진행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캠페인은 양손으로 일과 공예 동작을 취한 후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김영민 회장은 다음 주자로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안재모 회장을 참여자로 추천했습니다. 배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적,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배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